네, 오늘은요,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윤지호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한 석 달 만에 뵙는데요. 아, 그렇게 됐나요?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또 빠른데, 네. 그간에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아, 지수 상방에 대해서 네. 뭐 지금 1, 2분기 요점이 좀 고점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이 연간 내내 박스피 좀 지속될 수 있다고 해 주셨었거든요. 네. 여전히 깝깝해요, 그 말씀 그대로. 아, 뭐. 제가 생각보다 시장은 훨씬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네. 미국 증시가 어쩌면 패닉 바잉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제 나스닥에서 다우와 러셀 2000까지 굉장히 온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어쩌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고 우리나라 증시도 물론 일부 업종의 부진 때문에 지수는 높이는 좀 제한적이지만 많은 부분들이 기대했던 반도체 주식도 올라왔고 예. 또 아마 그때 왔었으면 아마 조선주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도 조선 설명하는데 결국 네. 올해 연간으로 가장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조선이라던가 유틸리티 그다음에 기계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들은 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면 또 시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여전히 상단을, 저 흔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3,000포인트를 넘어서 약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국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한계인 ROE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ROE 개선이 아직은 제한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그런 말 할 때 ROE가 어떻게 개선되겠습니까?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분자의 이익이 개선되어야겠죠. 이익이 돈을 많이 벌거나 네. 아니면 분모에 있는 소위 그 자본을 줄이거나 배당을 많이 해주거나 자사주를 많이 사주거나 뭐 이래줘야 되는 흐름이 나오는데 아직 이익의 개선은 약간 진행되고 있죠. 이것도 제한적이고 분모의 어떤 변화도 작년에 굉장히 큰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 속도가 아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이런 상황 아닐까 저는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네네. 예. 기대보다 좋게 갔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때 이제 성장하는 이 성장주들이 뭐 실적도 찍히고 이러면 이거 나쁜 상황 아니다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셨고 여전히 먹을거리 있다고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네 약간 시장의 색깔이 예. 조금씩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 증시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결국 어떤 용어로 정의하냐의 문제인데 굳이 우리나라의 과거 잣대로 보면 굉장히 실적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간 거죠. 최근 흐름을 보면 누가 뭐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곳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한 섹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내수주들이 있을 거고 뭐 건설주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소위 친환경 관련주들도 네. 상당히 부진한 이유는 실적이 안 따라서거든요. 반면에 뭐 조선이라던가 반도체라던가 전기 전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적 속도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섹터로 본다면 차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패닉 바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 마음들이 급해질 시점이 왔어요. 저 남들은 저렇게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나는 수익이 안 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네. 아 그런 기회를 노려보면 좋은데 올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그런 거랑 같이 그렇죠. 앞에서 그러니까 느껴지는 지금 상황이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우리 네. 증시에 가장 좋아지기 위해서는 ROE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 대표적인 게 주주 가치 측면에서 딱 떠오르는 업종이 뭐가 있죠? 은행? 은행이죠. 그러니까 은행 업종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단단하게 스텝바이로 올라오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배당 성향이 2023년에 39%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미국이 일본이 2014년에 소위 주주가치를 중시한 뒤에 차근차근 올라왔듯이 예. 우리도 이제 그런 국면에 가다 보니까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 뭐냐 찾다 보니까 은행이 있었고 또 자동차가 있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이익 성장 측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제가 이제 만약 그림을 보여주신다면 올해 이익 좋아지는 업종들 따면 딱 세 개가 눈에 띕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반도체, 네. 조선, 네.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처음에는 반도체야 다들 아 반도체 나 알아 이랬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조선 기계 말할 때는 사실 3월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아이, 조선 저거 몇십 년간 안 좋았는데. 근데 요즘 와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밸류도 아직은 매력적이에요, 이런 업종들이. 근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거죠. 결국 시장의 색깔이 바뀌어서 이런 시크리칼이라는 흔히 경기 관련된 섹터들이 아, 이제 조선도 좋아지고 철강도 좋아지고 화학도 좋아질 거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강, 화학 같은 것까지 다 좋아지려면 한 나라가 떠오르시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져야 되는데 뭐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니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중국한테 관세를 60%를 그러니까요. 한다고 하고 있어요. 더 위축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죠. 뭐 그런 상황이 오는 전제하에서 시크리칼적으로 막 확산될까?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실 주가가 좋네요. 저도 못 봤는데. 오늘은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아, 조선주가 됐으니까 다음 타자는 이걸 거야 하는 분위기로 가겠죠, 지금. 근데 이건 흐름들이 숫자까지 따르는 상황으로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자에 관한 부분에서 반도체는 다 알겠는데 나머지 후속 타자한테 물어봤을 때 뚜렷하게 뭐가 헷갈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고 원래 부진했으니까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주춤하면 어떡하지? 이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단순하게 결론을 내어드리면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항상 보면 그냥 증권 시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은 이제 겁도 많고 단점도 많죠. 횡설수설하고 근데 이제 하나 장점 중에 하나는 큰 실수를 몇 번 봤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항상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주제 막 뭐 이상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뭐 제가 있는 업계와 있다 30년 동안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분위기는 그걸 흔히 말하는 장단기 금리차라는 표현을 써요. 아, 예. 그렇죠. 장단기 금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한 2022년인가 한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역전 나오니까 놀란 거죠. 2005년도 그랬어요. 2005년에 역전이 처음 나왔는데 별 큰일 없었는데 한 2년 끌다가 2007년에 빵 터진 거였어. 저기 초반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10년과 2년의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죠. 원래는 왜 역전되다 해소가 되냐? 아주 단순합니다. 2년은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거고요. 10년은 경기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해요. 근데 10년은 잘 안 내려올 것 같죠. 왜냐하면 미국이 잘은 뭐 제가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면 재정을 좀 방만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채 발행이 잘 안 줄 것 같고 그리고 장기채는 계속 10년짜리 높게 좀 상당히 높은데 2년에 금리를 내리면 확 내려가겠죠. 요즘 바뀐 현상이 뭐냐면 전에는 bad is good 해서 경제 지표가 막 안 좋게 나오면 미국 증시가 환호했거든요. 근데 어제 아침도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뭐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소판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한 0.3% 정도 줄어들 거야 봤는데 보합 나왔어요. 네. 와, 그럼 미국 경기 괜찮네. 좋은 거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을 잠 보여드리는데 역전 해소가 되면 처음에 역전이 됐을 땐 주가가 막 랠리 가요. 희한하죠. 근데 역전이 해소되면 주가가 좀 고민스러운데 역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몰라요. 평균 기간 의미 없고 그냥 결국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해소가 되는데 뭐 다른 모르겠지만 뭐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 가면 미국이 금리를 뭐 올해 지금 현재 패드 와치인가 제가 아침에 확인 못했는데 한 75bp 이하로 돼 있더라고 올해만 하더라도 여기서 한 100bp, 125bp 내리면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모든 걸 좋게만 해석할 거냐 이번에는 정말 인플레 잡히면서 아주 좋은 금리 인하냐 아니면 이게 다른 말로 했을 때 여전히 과거와 비슷하게 결국 지나고 나서 봤더니 뭔가 이 고금리로 인한 문제점이 생겨 있었고 이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러셀 2000이 막 올라와요.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러셀 2000이 온다니까 코스닥이 막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수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러셀 2000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조업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대표적인 중소기업 은행이라던가 이러한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대형회사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뭐 바이오라던가 2차전지라던가. 그러니까 이 차이의 시장 성격이 다른데. 그렇죠. 중소형주 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나빠지는 거를, 부진해지는 거를 미국은 금리 인하로서 방어를 하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경기는 어떨까 질문을 한다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현재 위를 여는데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뭐 잘못돼서 무조건 지수가 못 올라간다 하기 전에 우리의 지수가 근본적으로 못 올라오는 것은 ROE 레벨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ROE 레벨이 그럼 8%대에서 왜 극복을 못하냐? 결국 이 두 가지, 이익의 개선의 확장 속도에 관한 부분, 그 분모인 결국은 주주 정책에 대한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 안 좋아졌다가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미국이 올라도 잘 반등 안 하고 미국이 좀 부진해지면 우린 반영하고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시장이 네. 저는 더 국내 증시는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장점이요. 네, 네. 장점이 있는 게 걸까요? 이제 어떻게 했던 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 기대는 좀 엉뚱하지만 예? 미국의 부정적 요인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서 네. 뭐 재무장관에 뭐 하여튼 월가수함을 안 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떻게 했던 간에 어떻게든지 부양책을 강하게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제가 이래서 뭐 투자 이민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여러 매크로한 환경은 미국 증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마저도 결국 패닉 바잉 국면이 끝나고 나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장단기 역전이 해소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해소된다는 건 다른 말로 미국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미국의 뭐 물가는 안정되겠죠. 지금 내려오니까.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 4.2, 4.3을 가요. 그러면 미국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언제 미국 경기 진짜 알았나요? 우리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네. 뭐 테크니컬한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면 그걸 정의치 않. 그게 아니에요. 원래 MBI라는 곳에서 미체이라는 경제학자가 정의를 했는데 여러 조건을 지나고 나서 그때가 경기 침체였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나고 나서 근데 경기 침체에 제일 잘 맞았던 지표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역전조 해소예요. 결국 저게 해소될 때 결국은 지장을 맞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지금도 아마도 아직은 미국에서 금리 통화 정책은 긴축이지만 재정으로 돈을 막 풀어왔단 말이에요. 네. 어느 날 이 불균형이 좀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미국도 좀 고민스러워지겠죠. 제가 그 시점은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오늘 아까 시작 전에 조선 기자재를 말씀하시길래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거는 뭔가 안 좋아서 씨를 뿌리는 국면이 있고요. 그때는 씨 뿌리는 게 되게 좀 창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만 그때 씨를 뿌렸다면 또 수확의 계절이 있어요. 네. 한번 반문하자는 거죠. 지금 현대 H현대전을 지금 지르는 게 맞았을까요? 좀 작년에 하는 게 맞았을까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언제 하는 게 맞았을까요?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이 씨를 뿌리는 시기냐 아니면 우리가 수확하는 시기냐 물어보면 저는 뭐 제가 틀리더라도 수확의 계절에 이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크게 하반기까지 좀 네. 앞으로의 그런 긴 시선에서 좀 일단 여쭤봤고 네. 일단 7월이니까요. 네. 또 하반기 열리고 처음 뵈는 거라서 네. 그 7월 FOMC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리 시각 자료 같이 보면서 우리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실 부분을 좀 얘기 더 조언 듣고 싶어요. 전 시간이 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어떤 거 있을까요? 한 저희 한 10분 정도 더 대표님이랑 말씀 나눌 수 있어요. 빨리 했는데 그러면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FOMC에서 뭐 금리를 내리니 안 내리니. 근데 네. FOMC 뭐 우리가 뭐 연준이 전지전능한 시입니까? 뭐 그 사람들도 데이터 디펀던트하고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 만약 데이터를 보여드린다면 미국의 NFPIB 소기업 낙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저에겐 지금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림을 보여주신다면 예. 결론이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게 MBI에서 사후적으로 규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저 음영색 처리한 곳이에요. 예. 아, 사후적으로 예. 하여튼 저 구간이 지나고 났더니 경기 침체였다 생각을 해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주식이 상당히 그때 내려와 있거든요. 예. 이번에 보면
사실 거의 그 레벨에 이미 와 있어요. 네. 뭐가? 결국 소기업 낙관 지수가. 이게 뭐냐면 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한테 너 어때? 네 사업. 이거 물어보는 서베이, 설문지 조사예요. 그러면 FOMC가 지금 여기서 한번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그냥 물가가 잡혀서다. 이게 있고 미국이 안 좋아서 내린다. 이 둘 중에 하나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면 대기업들은 괜찮죠. 우리나라도 보면 경기 안 좋아지면 누가 힘들죠? 서민이 그렇죠. 힘든 거예요. 네. 백화점이 힘든 것보다는 자영업자 가게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낙관지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연준 속으로 이 생각을 하겠죠. 빨리 금리를 내려야겠구나.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가 이제 FOMC를 바라볼 때 지금 얼마냐보다 과연 앞으로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7월에 못 내려. 트럼프가 그런 금리 내리면 안 된다고 했어. 안 내릴 거야. 근데 희한하잖아요. 전에 금리 못 내린다고 주가가 빠졌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해도 안 빠지지 않나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나는 너 선거 전에는 선거 영향이 있으니까 금리 못 내려. 근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건 결국 금리가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얼마 정도의 폭이냐의 싸움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 마지막 질문이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헷갈리는 주제예요. 그래서 금리를 대폭 인하하면 좋은 건지 대폭 인하하면 불안한 건지 이게 저도 가끔은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런 논의가 나온다면 뭐 9월 달에 됐던 11월, 12월이 됐던 FOMC에서 25bp 인하가 아니라 50bp 빅스텝 인하를 하겠다 한다는 거는 저보다는 연준이 전 똑똑하다 보기 때문에 뭔가 문제이치지 않고선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건 우리는 시장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게임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게임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연준에서 지금 FOMC에서 이번 달에 파월이 무슨 말을 할까? 이거의 단계 이미 지났어요. 왜냐? 인플레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잡히고 있어요. 네. 뭐 레벨이 다시 그 9%를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화두는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뭐다? 경기 고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실업률 데이터라던가 어떤 이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연동되는 금리의 폭이 어느 정도냐가 네. 어쩌면 연준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마 연준 의사록이나 연준 위원들은 그 안에서 조금씩의 입장 변화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트레스토리라는 말이 나왔던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 했던 데가 얼마 안 돼 인플레이션 시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결국 경기가 그래도 연착륙 뭐 다 연착륙 된다고 하는데 뭐 모르죠.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 보니 아마도 우리 증시가 수출주들도 탄력이 그만큼 없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그 제가 아까 앞서서 우리 이제 국장 얘기하실 때 뭐 이익 개선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밸류업도 안 떠올려 볼 수가 없는데 네. 7월에 이제 뭐 인센티브 뭐 세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고 앞으로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이게 참 이게 물어보면 네. 제가 여기서 참 곤란한 게 뭐냐면 네.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네, 네. 결국 이건 법안에 관한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돼야 되고 상속세가 변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장 올해 안 되겠죠. 올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무리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마다 제가 일본의 밸류업 사례를 얘기 말씀드려요. 네. 2014년에 시작됐는데 2014년에 아베노미스 나오고 2014년 밸류업에 관해서 일본이 말한 뒤에 10년 걸렸습니다. 그 10년간 일본 증시는 생각보다 매우 단단하게 저점을 높여왔어요. 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업종이 좋았던 거예요. 해당되는 업종이 뭐냐면 배당 성장, 그러니까 배당 성장은 뭐냐면 그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익을 내면서 배당을 주는 기업 내지는 금융주들이었어요. 네.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게 현대기아차그룹과 은행주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언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밸류업 이게 통과되냐는 사실 언젠간 된다는 전제하에 그나마 우리 증시를 지금 받치고 올라온 힘이 한 큰 축이 밸류업이 있다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정치권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건 정책적으로 서로 미룰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밸류 아까 서두에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고무적이었던 거 10년 평균하면 우리나라 그 아까 밸류 그 프로그램 배당성향 추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부터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놀라운 효과가 뭐냐면 네. 은행에게 배당 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던 한국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10년 평균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한국이었고 현재 어떻게든 더 올라올 건데 24%에 불과했던 20%대에 있었던 우리의 배당 성향이 드디어 40%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도 하방을 굉장히 굳건히 하는 한국 시장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 얘기 우리 윤주호 대표님과 함께 또 탄탄하게 또 세심하게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